건축학과를 꿈꾸던 시절, 저는 막연히 홍대를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홍대를 가면 진짜 예술적인 건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결국 여러 이유로 홍대를 지원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홍대를 보면 그때의 감정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곤 합니다. 결국 명지대로 갔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곳에서 학교 생활을 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서른 살이 돼서 홍대를 다시 찾았을 때는 어린 시절의 동경과 20대 초반의 즐거운 기억들이 떠오르는 동시에 이곳에서 건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건축을 배웠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갈증을 저는 다른 건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채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지트TV라는 채널입니다. 광고를 떠나 실제로 홍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포트폴리오, 실무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실무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학생이신 분들에겐 홍대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 졸업생들의 수준 높은 포트폴리오와 실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채널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디지트의 대표이자 홍대 건축학과 졸업생인 한기준 대표는 VR과 AR 컨텐츠 기획 및 개발을 회사의 주 업무로 두고 있고, 라이노 교육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트뿐 아닌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라이노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집필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외에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한 번씩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 놀이터는 저에게 추억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제가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 소중한 친구들과 길거리 공연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만나는 중요한 광장이었습니다. 대가 없이 무료로 이용하던 공간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대에 대한 아련한 감정을 갖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땡큐!